오늘 드디어 그랜드슬램 메달이 온것 같습니다. 인증서하고. 한번 포장을 뜯어볼까요? 설레입니다. 먼저, 국토종주는 2014년 9월 30일 날 인증을 했습니다. 그리고 4대강 종주는 2014년 9월 30일 날 인증을 했고요. 그 다음에 그랜드슬램은 7월 20일 2일날 제주도를 다녀오면서 종주 완료를 했습니다. 그래서 국토종주 메달과 4대강 종주 메달을 마지막으로 그랜드슬램 메달을 받게 됐거든요. 그 외에도 DMZ 종주라든지 동해안 강원 및 경북 구간 종주라든지 북한강, 남한강, 섬진강, 금강, 그 외에도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녔는데, 드디어 이렇게 영상을 최종적으로 찍게 됐습니다. 옛날에는 국토종주나 4대강 종주 인증서 받을 때는 돈 들이지 않고 그냥 무료로 해줬던 것 같은데, 이번에 그랜드슬램 인증서를 신청을 하니까, 12,000원의 수수료를 받더라고요. 12,000원의 가치를 따지기 전에, 내가 그동안 그랜드슬램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했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하고요. 앞으로도 더 많은 라이딩을 할 예정인데 2차, 3차 그랜드슬램을 여러분들 자전거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. 근데 최근에 각종 안전사고에 많은 노출이 돼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절대 안전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라이딩으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기를 빌겠습니다. 오늘 저의 그랜드슬램 영상을 이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